네, 안녕하세요. 학업 등에 위치하고 있는 항해도 이북구수라는 도깨비신당 최준호이가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자굿 가짜굿이란 게 조금 시청자들끼리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은 사기굿이라고 하죠? 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인 첫 시점에서. 번째는 하나가 있다 그러면 내가 굿을 의뢰를 하게 되면 참석을 하세요. 누누 얘기를 안 했는데 가위로 재탕 쓰는 사람 많아. 어물장도 많아. 바꾸는 거 어떤 사람 나무를 바꾸는 사람 어떤 통째했던 거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누가 얘기는 안 하겠어. 단 하나가 있다면은 재탕 쓰는 사람이 많아. 제갓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려. 만약에 제갓집 만약에 굿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굿은 딱 정해놓은 시간 하는 게 아닌데 대부분이 보면은 9시간을 할 수도 있고 10시간, 12시간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제갓집 만약에 없잖아. 그러면 대충대충 해. 될수 있으면 대부분이 안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지방이 멀리 산다는 건 외국인 사람들. 그러면은 동영상을 보여준다는 건 사진이라도 받아야 돼. 왜? 이런 사람이 있다? 내가 돈을 받아먹고 만약에 내가 치성을 했어. 돈을 받아먹고 이 사람 굿샷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걸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 전에 했던 거를 가위를 찍은 거를 돈을 받아먹고 그 돈을 먹고 안 해가지고 그저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 경우도 있다. 보내준 경우도 있다고.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요. 네. 굿을 안에 돈을 받아먹고 그러면 자기가 그 전에 굿했던 거 이제 사진 찍어놓고 보내준다고. 증거는 하나가 선생님 있다. 실제로 보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봤어. 그리고 재탕 쓰는 사람 되게 많아. 거기 하게 되면은 귀신들도 오고 신들도 올거 아니야. 근데 조상이 먹던 걸또 같이 먹었어. 좋겠어? 음식적으로? 뭐 남들이 조상이 귀신이 뭐 귀신이나 신은 손을 먹는 게 냄새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먼저 간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 뭐니 그 냄새도 안 맡아 간도 안 봐. 근데 남이 굿한 거를 재탕을 다시 쓰게 됐어. 남이 먹던 상관없죠. 거를 봐봐 식당에 딴 사람 밥을 먹었는데 먹던 거 밥을 안 먹으면 본인 먹는다 생각을 한번 해봐. 또 생각하면 돼. 근데 될수 있으면 참석해야지. 참석만 못 한다면 동영상. 동영상 되잖아 실시간으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거야. 참석을 못 하게 되면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무당이 어쩌고저쩌고 공수 줄거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공수 줄거 아니야. 동영상 찍어줘 바로. 근데 만약에 안 하게 됐다. 그러면은 썼던 가위를 재탕을 쓴다던가 아니면 굿을 2시간이 끝나. 그게 아니면 또 반대로 자기가 했던 예전에 했던 굿을 사진을 보내준다. 2시간짜리 굿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2시간 굿을 9시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는 10시간 9시간이었는데 2시간 1시간 만에 끝난 경우도 있다고. 아, 참수가 아니고 어떤 사람 돈을 받아먹고 안 해가지고 그 전에 굿한 사진 찍어도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많아. 내가 누구라 얘기 안 하겠어. 근데 굿하는 시간 그렇게 빨리 끝나나요? 원래 한두 시간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나요? 봐봐. 굿값이 뭐 1200도 아니잖아. 뭐 700, 1100, 1500이잖아. 그러면은 10시에서 열몇 시간을 하거든? 근데 제가 참석 안 했다. 1시간 만에 끝내. 또두 번째는 굿은 하되 1시간 만에 끝낸 경우도 많고. 난 이해가 안 가.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난 똑같은 생각하고 싶진 않아. 그런 사람이 많다고, 제 얘기는. 어쨌든 간에 그런 많아, 사람들 엄청. 중에 선생님도 피해자. 참석을 못하게 되면은, 동영상을 바로바로 찍으라 그래. 그게 안 되면 웬만하면 참석하라고. 그게 정상이야. 근데 구성에 못하게 해. 왜 못하게 하냐고. 재수 끝인데.